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만성피로, 수족냉증, 혈액순환 장애죠. 조기 노화를 초래하는 소화효소를 낭비하는 습관, 즉 소화효소 절감하는 7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수많은 음식 속에서 노출되면서 삽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음식이죠. 음식은 생존, 생명활동이죠.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구성성분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에너지, 신진대사도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음식산업은 이제 고도로 이제 발전되고 있고요. 대량으로 이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음식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어떻게 먹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죠. 또 더불어 이제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스, 욕구, 불만을 풀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현대인은 소화효소의 조기 고갈이라는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음식을 분해하는 위산이나 소화효소는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 둘러싸고 있는 음식은 중과부적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죠. 따라서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저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음식들 사이에서 현명한 영양 선택을 하여서 건강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 음식이 있다고 하면 건강이 있죠. 가운데 바로 영양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과 행동이 있다는 거죠. 저는 노화의 시작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족냉증, 만성피로뿐만 아니라 조기 노화의 시발점으로 소화효소, 리파제라든지 아밀라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산을 또 분해하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효소라든지 아니면 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라든지 이런 효소의 결핍을 들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해서 체내의 효소 보유량 역시 차츰 줄어듭니다. 노화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게 많죠.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효소도 줄어들고 콜라겐도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어떤 구성성분들이 줄어드는 게 노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효소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사람에 쓸 수 있는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효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젊은 시절에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조기에 고갈시켜버리면 나이가 들면서 이미 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소화효소 양도 줄어든다는 거죠. 체내 효소 보유량은 20대가 60%라고 하면 40대는 40%, 60대는 25%까지 감소하고요. 자, 이 감소하는 거는 나이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개인차, 진포, 줄어든 속도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화효소를 조기 고갈시키는 습관. 어떤 사람들이 소화효소를 빨리 다 써버릴까요? 첫 번째, 일단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음식 자체는 소화효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가공된 식품,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그러죠. 초가공된 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체내 소화효소를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음식 문화 환경이지만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만큼 소화효소의 조기 고갈이 빨리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식 역시 문제죠. 피로칼로리 이상을 섭취하는 가식은 소화불량을 일으키죠. 소화불량이 일어나니까 우리 몸은 이거에 대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소화효소를 많이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가식된 음식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부패, 산패되게 되면 이 부분을 또 소화시켜서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소화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효소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사효소를 가져와서 소화작용에 쓰게 되죠. 자, 소화효소가 부족하니까 대사효소를 가져다 쓰게 됩니다. 자, 대사에 필요한 대사효소를 가져다 쓰게 되니까 대사작용이 떨어지게 되겠죠. 만성피로와 신진대사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족해진 대사작용, 부족해진 대사효소의 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사작용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총동원되고요. 그래서 우리 자율신경계의 기능 과부하 걸리면서 수족냉증이나 혈액순환 장애, 체온조절 기능 약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대사효소를 또 보충하기 위해서 뭐가 또 동원되겠습니까? 호르몬이 과잉 사용하게 됩니다.
조기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소화요소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생활 습관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과식하지 않는 거죠. 과식하게 되면 소화요소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서 소화효소가 해야 될 일을 줄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 범벅 식품, 여러 가공을 거친 고가공 음식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효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에 든 각종 첨가물, 유해물질은 효소 저항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효소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네 번째, 지나치게 혈당이 높은 음식 역시 삼가하셔야 됩니다. 자, 혈당 지수가 높은 고혈당 음식은 소화효소를 낭비하죠. 그리고 처리되지 못한 혈당 찌꺼기가 장까지 가게 되면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게 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소화작용이 또 안 되는 거죠. 아래쪽에 정체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소화효소가 더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화효소와 발효가 제대로 조화된 음식을 섭취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가장 좋은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각종 채소와 과일, 통곡류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늘, 생강, 파, 양파, 부추, 브로콜리, 우엉 등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통곡류 가운데서도 현미는 비타민 B, 비타민 E, 미네랄, 식이섬유, 각종 효소가 풍부한 최고의 효소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항산화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노화는 활성산소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화효소 부족하면 항산화 효소를 갖다 쓰게 되는데, 자, 항산화 효소를 외부에서 이렇게 보충해주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이제 문제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대사효소, 항산화 효소, 소화효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산화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소화효소가 또 항산화 효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효소를 미리 이렇게 보충을 해줘서, 소화효소의 과잉 낭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동원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더불어 이제 활성산소가 체내에서 늘어나게 되면 우리 장점막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효소의 분비 자체도 또 부담을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들, 셀레늄, 아연과 같은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검증된 항산화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위, 소장, 대장 다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효소의 어떤 적절한 분비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장의 기능이 좋아져야 되고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자기에 맞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피로, 수족냉증, 조기노화를 초래하는 소화효소를 낭비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이제 숙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또 숙명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알려드린 습관 7가지 잘 숙지하셔서 생활 속에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은 행복이다.